네, 청취자 러브레터 오늘은 조송이님께서 아버지께 보내는 러브레터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인순이의 아버지 들려드렸습니다. 0889님께서 슬픈 편지네요. 저도 언젠가부터 엄마 아빠 생각하면 울컥하는 게 생겼어요 라고 하셨고요. 네, 다들 마찬가지겠죠, 그죠? 에누에님, 어렸을 때 아버지는 존경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곤란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아버지께 상담하게 되죠. 저도 아이가 있는 지금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고 여러 가지를 해드리고 싶네요. 라고. 네. 아이가 생기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 쉽다고 하는데. 네. 자, 9637님. 한없이 어려웠던 아빠가 늘 무거워 보이는 아빠의 어깨. 맏딸로서 효도 한번 못해 늘 죄송한 마음.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네요. 저도 꼭 효도하고 싶어요. 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으니까요.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 되는 어떤 분께서 본인이 건강하고 본인이 잘 사는 게또 무엇보다 효도겠죠, 그죠? 자, 문자 소개 좀더 해드릴게요. 8122님. 다이어트 결심 후, 동네를 두 바퀴 도는 걸로 운동하는데 너무 더우면 안 나가고 비 오면 안 나가고 했더니 운동이 안 되길래 결국 헬스장을 끊었어요. 이젠 돈 아까워서라도 나가겠죠. 운동에 돈을 써야 돼요. 여유가 된다면 돈을 써야 돈 아까워서 나가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네 건성건성하게 되면 운동이 안 되죠, 그죠? 7330님, 보이스메일 2주째 듣고 있는데요. 금요일은 팝송을 많이 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유라도 있나요? 네. 글쎄요,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요. 금요일이라 그런 게 아니라, 1부에는 팝송을 많이 들려드리고요. 2부에서는 한국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는데, 신청곡 위주로 들려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노래 듣겠습니다 해도 대부분은 어떤 분이 네, 신청을 하신 그런 노래죠. 네.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많이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한줄 터치입니다. 한줄 터치 오늘 주제는요. 나에 관한 이상한 소문입니다. 참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죠, 사람들. 근데 이야기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다 보면은 이 뜻하지 않게 전달되기도 하고요. 이상한 소문이 생기기도 하죠. 네. 분명 본인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소문 네. 들으신 적 있는 분들은 50원 유료 문자 샵 0967 그리고 별사탕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나에 관한 이상한 소문입니다. 네. 저는 글쎄요. 뭐 저희 같은 경우야 뭐 그런 소문들 듣지 않아도 네.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죠. 되게 이상한 소문 많았어요. 저도 사실 데뷔 초기 때부터 네.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은 네. 저랑 저희 멤버 최정원 씨랑 사귄다. 남자 좋아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웃긴 거는, 그리고 이제 해체를 하고, 또 저는 외국을 갔다가, 한국을 왔는데, 정원 씨 얘기를 저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들었던 얘기랑 또 다른 얘기로, 최정원 씨는, 또 그렇다. 남자를 좋아한다. 또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되게 웃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워낙 그래요 이좀 패셔니스타죠 네 패션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좀 이렇게 뭔가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좀 오해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많은 분들이 예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 자 나에 관한 이상한 소문 보내주시고요 자 1부 끝곡으로요 달빛 요정 역전 말루 홈런 이 부릅니다. 네, 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현종 감독님과 함께하는 들리는 영화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개성 강한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정은택 씨와 함께합니다. 저와도 이렇게 친분이 있지만 또 감독님과도 친분이 있으시고, 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에게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요, 샵 0967 그리고 별사탕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만나 뵙죠. 하나님 신청곡 백지영의 내 귀의 캔디